요새 뭐 어딜 가나 MBTI 난리가 났어요. 근데 이거 너무 절대적으로 믿던데? 그러니까 나는 소원이랑 우리가 7년 전이었나요?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전문가한테 우리가 이걸 다 받았잖아요. 그치, 그치.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대중화가 돼서 인터넷으로 뭐 간단하게 약식으로 없이, 뭐. 저도 솔직히 이거 뭐 100% 믿는 건 아닙니다만 소원이 나랑 반대로 나오는 걸 보면서 얘도 일리가 있다, 얘들이 날 알아주는구나, 그런 위로감은 좀 받았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알고 나서 되게 좋았던 거는, 아, 수기와 소통할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,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이거지만 이게 상태한테 갈 때는 극단적인 단점이겠구나, 이런 걸 느끼라고 이렇게 그냥 내가 뭐 ESTJ라고 완전히 감정이 없느냐, 그냥 막 시계만 보느냐, 또 그렇지 않거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계만 봐도 지금 몇 시야 그러면 제이 나는 거기서 되게 슬펐다. 나는 그냥 그러던데 너 T지? 너 공감 못하는 거 보니까 티네? 이런다니까? 그래.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화가, 사실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걸 MBTI로 안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끝이 나 그냥.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맹신하지? 그냥 아 뭐 저런 성향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지. 근데 저런 게 올라온대. 알바 구할 때 INFP들은 안 뽑는다, 이런 글도 올라온대. 아,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. 수기가 INFP지만 사회생활을 못하느냐? 아니거든. 근데 그렇지 않거든. 나 알바 열심히 했어. 내가 팟캐스트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? 네? 7년째 지금 장기 근속이에요, 아르바이트. 지금 한 번도 늦지 않고 지금 고용주 여러분, 왜 INFP를 안 뽑습니까?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진짜 충격적인데. 너무 충격이다. 옛날에 왜 면접 볼 때 관상가 앉혀놓는 거랑 똑같은 거야. 아, 나중에 저 사람 뒤통수 칠 사람이야, 저 사람 떨어뜨려. 신뢰가 없어, 눈썹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. 아이고, INFP를 왜 안 뽑냐고.